오늘은 데스크 셋업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희 경우 USB 허브 개념으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도킹 스테이션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경우 깔끔한 데스크 셋업을 위해서는 꼭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도킹 스테이션 제품이 현재 시중에 꽤 많이 존재하지만 이번에 가져온 제품은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진 브랜드가 아닌 2010년에 설립된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J5 크레이트라는 브랜드고 JTD568, 썬더볼트 4 쿼드 디스플레이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지난 CES 2024에도 참가를 했었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신제품이에요. 제품명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최대 4K 60Hz 디스플레이 4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며 디스플레이 포트도 넉넉하고 각 포트 스펙까지 괜찮아서 다른 도킹 스테이션이랑 포트 차별화가 살짝 보여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품 디자인과 포트 하나씩 볼까요? 제품은 일단 이렇게 가로로 눕혀서 사용하는 형태고 이렇게 실리콘 소재로 된 커버를 따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쪽에 각각 끼워서 사용할 수 있어요. 소재는 알루미늄 소재라 마감이나 그런 건 깔끔했고요. 구성품은 본체, 135W의 전원 어댑터, 썬더볼트 4 케이블 한 개 제공이 됩니다. 포트도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총 15개의 포트가 존재하는데 정면에 SD카드 슬롯,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10기가 BPS를 지원하는 USB-A 포트 1개와 7.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A 포트 1개, 3.5mm 오디오 잭, 98W를 지원하는 호스트 C타입 포트가 있고 후면에는 전원 포트, DP1.4 포트 2개와 HDMI 2.1 포트 2개, 2.5G 이더넷 포트, 10기가 BPS를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 1개, 10기가 BPS를 지원하는 USB-A 포트 2개와 5기가 BPS를 지원하는 USB-A 포트 2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참고로 SD카드 슬롯은 UHS-2라 최대 전선속도 312메가 속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에 다른 도킹 스테이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포트를 봤을 때 C타입보다는 A타입이 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DP 포트와 HDMI 포트 각각 존재하면서 무려 4개씩이나 탑재되었다는 게 제 기준에서는 꽤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DP와 HDMI 포트가 넉넉하게 있어야 좀 더 여러 개 연결할 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하는 만큼 최대 4개의 디스플레이까지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지원 스펙도 싱글 디스플레이 기준에서는 최대 8K 60Hz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4개 디스플레이 연결을 했을 때 한 개당 최대 4K 60Hz까지 지원하고 있었어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결된 디스플레이 개수나 해상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더 높은 주사율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제가 디스플레이 4개가 없어서 4개를 전부 다 연결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제품들 최대한 활용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해상도나 주사율 다 문제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외 제품이지만 국내 정식 출시되는 제품이라 전원 어댑터 케이블은 국내 케이블로 제공이 되고 이번에 국내에 공식 런칭하면서 기존 2년에서 1년 추가하여 3년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윈도우 노트북, 맥북 다 지원을 하고 USB-C 타입 포트보다는 A타입 포트가 더 많은 걸 선호를 하면서 디스플레이 확장 시 훨씬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딱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 다른 제품들 조금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들도 대부분 한 개 또는 두 개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을 하고 네 개까지 지원하는 제품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졌고요. 개인적으로 단점을 몇 가지 얘기해보자면 여분의 썬더볼트 4 포트가 없어서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제품이 많을 경우 추가 연결이 어렵다는 점. 아무래도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이고 포트 스펙이나 포트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약 47만원으로 꽤 높은 가격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J5 크리에이터 전 제품은 모두 대만에서 개발부터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브랜드로 OEM 브랜드들보다 연결 안정성이나 제품 퀄리티의 강점도 있고 국내 공식 수입원인 SDF 인터내셔널을 통해 직접 AS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후 지원도 문제가 없고 직구나 병행 제품 대비 강점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포트와 이 정도 스펙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포트 개수도 다르고 타입도 조금 다른 더 저렴한 다른 모델도 있으니 그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 노트북을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대 4개 디스플레이 연결까지 가능하면서 DP와 HDMI 포트 둘 다 지원을 하고 디스플레이 포트 4개까지 있으면서 디스플레이 확장 시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분들 그리고 각 포트별 높은 스펙을 원하면서 C타입보다는 A타입이 많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솔직히 디스플레이 4개까지 연결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1개 또는 2개까지 연결을 하다보니 이 부분은 확실히 사용 목적을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약 2주 동안 제품별 최대 15% 할인도 진행이 되고 추가 적립금이나 다양한 후기 이벤트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같이 진행 중이니 혹 고민 중이라면 이벤트 기간 내에 결정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